세 숟가락. 아, 생크림. 생크림 세 스푼. 전 물. 어, 물. 예, 물 한 모금 마시고 제가 레이스 하겠습니다. 예. 오, 이거 신인답지 않았어요. 이야. 요 꺾임. 꺾임은 좋았어요. 예. 웃음의 강도는 약했지만 아. 꺾임이 좋았어요. 좋았어요. 예. 자, 어차피 막판이니까 그치요. 우리 풀로 한번 갑시다. 좋아요.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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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아, 뭐 마지막이니까. 아, 예, 다 쳐요, 다. 100리터. 아니, 이 사람 아니야. 흐르는 건 뭐야. 오. 아, 죄송해요. 자, 그러면은 이명필 선수부터 역대 타짱 3, 4위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려치시죠. 못 웃겨도 맞고 웃어도 맞습니다. 오, CF 타격으로 준비한 CF 타켓으로 준비한 타격으로 타켓인가? 야, 요건 완전히 그냥 먹겠다는 얘긴데요, CF를. 아, 예, 좋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네, 안녕하세요. 햄버거 하나씩 드세요. 햄버거 하나씩. 햄버거 하나씩. 감사합니다. 햄버거는 역시. 먹고 나도 남의 구역이 뭐 하는 거야? 지금 장난 아니야? 남의 구역이 뭐 하는 거야? 지금 장난 아니야? 지금 장난 아니야? 아, 잘 됐잖아요. 지금 몇 살이야? 38이 애가 둘이에요. 먹고는 살아야죠. 너 네? 같은 놈들 때문에 난 서 있는 자리 없어. 뭐야, 손 자리요? 서 있을 수 있는 자리 없다고. 내 구역에서 뭐 하는 거야? 먹고 나도. 대단했습니다. 샘 해밍턴 선수가. 여기서는 전혀 안 웃었어요. 근데 샘 등장하자마자 바로 생크림. 생상도 못했던 그런. 사실 예. 그 쌤하고 경기를 했을 때 예, 쌤이 이걸 했었거든요. 아. 그래서 나올 줄 몰랐습니다 오늘. 이상구 선수 그걸 못 참았어요. 근데 웃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네. 돌발적인 상황이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아, 쌤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너무 거만한 거 아니에요 지금? 아이디어가 뭐 제가 여기 식재계가 아니더라도 뭔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룰을 모르시나요? 웃음은 맞습니다. 예, 난 이명필 선수의 아쉬운 게 이런 부분이에요. 맞아요. 꼭 마지막에 잘한다는 거. 맞아요. 끝날 때 다 돼서 마지막에 잘한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상구 선수 타짱 레이스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상구 선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뭐 자리에 앉으시죠? 예. 좀 빨리 해주세요. 농민 이발소만. 지금 뭐 기대치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어요. 예, 아직까진 뭐 이렇다 할 뭐. 예. 그렇죠. 놀라기만 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진짜 마네킹 머리 줄 알았는데. 예, 우리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아 너무 리얼하게 해가지고 무서웠어요. 제가 끝났다고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왜냐면 아니 거기서 끝난 거죠. 아니죠. 아, 이 양반이 제가 끝났다고 해야 끝난 거죠. 아니 유종의 미를 거둬야지 마지막 탈장에서 지금 이게 유종의 무예예요 이게. 아무튼 대단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역대 타짱 레이스 1대1로 빈 걸로 가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어요. 막방이야. 그 막방이 누가 이기고 치면 뭐할 거예요? 그냥 서로 1대1이에요. 좋았어요. 아, 웃겼어. 아,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고. 보세요. 까부는 것 좀 보세요. 올해 나이 마흔이시거든요. 아 근데 웬일이시죠? 그렇죠. 왜냐면 김연기 씨가 나왔다는 건 그 프로그램의 마지막을 알리는 거죠. 항상 마지막을 함께 하신 분이에요. 종이구나. 엔딩. 엔딩 때. 인간 엔딩. 뭔 소리예요? 저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끝이에요, 방송. 네. 누가 끝이야? 아, 프로그램이 네. 끝이에요, 이 코너가. 누가? 나 오늘 더욱더 좀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게 김연기 씨가 이 타짱을 해서 일본에 가서 일주일 동안 준비를 해서 무려 15일치를 지금 준비해왔어요. 근데 우리 여기 한 해 분치만 하고 마무리예요. 근데 뭔 소리야? 내가 다 가져왔어 일본에서. 어? 취하고 일본에서 진짜 왔어요. 아, 예. 그러니까 일본에서. 오늘 녹화 끝나고 이거 들고 그대로 가시면 돼요. 일본.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 김연기 씨가 예.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결혼을 앞뒀습니다. 네. 이 웨딩 그 결혼 PR 하려고 청첩장 네. 돌리려다가 캐스팅 돼가지고. 아~ 네. 네. 아~ 정말 내가 사랑하는 와타라베 코토. 어? 어? 뭔 소리입니까? 네? 네, 저의 결혼할 사람 이름이에요. 아~ 와타라베. 와타나베 코토미. 와타나베 코토미. 5월 24일 3시 강남의 R 호텔. 예. 아, 로타리 네. 호텔. 에이, 에이. 어, 막 치네. 자, 그러면 예. 우리 양배추 선수한테 가봐. 대단하죠. 타짱은 양배추 위에 태어난 프로다. 무려 14회 우승. 아, 타짱 1위입니다,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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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짱을 통해 인지도 높이고 예. 앨범 내고 야, 예, 돈 벌고 세월호 많이 컸다 형 없는 사이에 아, 일본 야. 가실 동안 좀 많이 컸습니다 많이 컸어. 지금 야. 근데 지금 어? 맞다 기차 시간 어떡해 자, 기차 떠납니다. 어? 기차가 떠난대. 아. 와!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우리가 숨을 꺼내면 우리도 참가자에 다시 가져와. 기립박수입니다. 기립박수. 기립박수입니다. 기립박수. 일어났어요. 야, 일어났어요. 아, 일어났어요. 아, 많이 열심히 했나? 열심히 했어. 한국에서 열심히 했어. 야, 정말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했어. 명장면들 뭐 은하철도 99부터 시작해서 뭐 많지 않습니까? 지금 제 자신은 그때 그 시간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정말 집에서 힘들었을 때